선택은? 저희의 선택은? 혼자서도 괜찮아요. 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길 어디야? 진짜 깜짝 같아, 그지? 너무 이쁘다. 영화 속. 좋다. 야 이거 봐. 오, 하늘에서 벚꽃 있어. 무슨 일본 만화 같아. 우와 너무 이쁘다. 근데 진짜 예쁠 때 같다. 여기는 천안시 동남구 북면의 용암리입니다. 천안시. 야 이거죠. 1위. 용암 1위. 여기는 공기가 진짜 좋아가지고 충청도 천안의 알프스다라고 하는 거네요. 천안의 알프스. 아, 그래 살려면 저런 데 살아야 돼. 그리고 전형적인 배산임수. 등 쪽에는 산이 있고 앞쪽으로 물이 있잖아요. 물이 어디서? 코끼리 있구나. 아니 저 벚꽃길이 바로 앞이네요. 야, 근데 저 맞아. 네. 동네가 진짜 예쁘다. 집도 뭔가 네. 더 좋은 곳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 안쪽에.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소개하는 집은 네. 2016년도에 준공된 단독주택인데요. 네. 요 집 단열에 신경 써서 지은 목조주택입니다. 16년이면 얼마 안 됐네. 아유, 시골에서 16년이면은 아유, 쌀빙이지. 완전 신축이죠. 태양 패널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료 부담도 없고. 이거 좋다. 이거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와, 아, 조금 나오네. 진짜로 그만큼 아껴요, 돈? 아, 그럼요, 그럼. 나 해야 되겠다, 내 우리 집을. 아, 저거 한 번 설치하면 큰 쓸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아니, 6년에 한 번씩 갈아내. 아, 6년에 6년이나 10년 10년 정도 주기는. 근데 뭐 갈 때도 또 이제 지원을 나와요. 나오는 게 있어. 아. 네. 여기 좋다. 그럼 여기 보면 무덤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네. 아, 이거 무덤 아니야. 가족묘. 아이, 아이, 덮어시잖아. 아이, 뭐야. 가족묘라니. 아이, 무서운 소리 하세요. 가족묘. 근데 왜 이렇게 비닐 씌우는 거야? 난 텃밭 꼭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이걸 왜 덮어놓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여기다가 심는단 말이야? 비가 오잖아. 그럼 흙이 쓸려 내려가. 그렇지. 아, 쓸려 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어, 그리고 물을 주잖아. 네. 물도 금방 증발돼. 아, 맞아, 맞아. 무슨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를 해놓으면은 더 잘 자랄 수 있게. 그렇지. 아이고, 장꼬대님 정말 많이 하시네. 잘하라. 그렇지, 맞아. 어, 아인슈타인. 진짜 똑똑해. 흙이 마르니까. 너 그런 거 프로그램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이런 거 해줘. 이런 거 막 이렇게 보고.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도 혼자 하고 있잖아요. 의뢰인이 텃밭이 필수 조건이었는데 텃밭 요 정도면은 아, 가족들 실컷 먹습니다. 고랑이 여섯 개면 적당하지. 이 정도면 심어야 짱용 수준인데. 아, 여기 있을 거 다 있네. 너무 좋지. 만들어 놨다. 감자. 벚꽃이 쫙 보여요. 딱 2주 보이죠? 너무 좋네. 할아버지 집에서 멋진 풍경을 바라보면서 캠핑을 할 수 있는 마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앉아서 몇 명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너무 좋다. 아까 마당이 지금 손주들 와서 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삼겹 까가지고 딱 뒷놀이도 하고. 아, 그럼, 그럼, 그럼. 이 집은 진짜 혼자서 가꾸기 딱 좋은 사이즈의 정원과 텃밭과. 넓다. 아, 저 뒤가 다 사진이니까 얼마나 좋아. 아, 그럼요. 네. 그런 공간들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도 괜찮아요. 입니다. 뭐 이름 안 해줬어. 아, 가만히 있어. 뭔지 몰라. 아, 이걸 모르는구나. 아, 집 이름이 뭐라고? 집 이름이 괜찮아요라고? 네. 혼자서도 괜찮아요. 넓다. 농촌 생활하려면 현관이 넓어야 돼요. 뭐 짐 같은 거 해야 되겠다. 이게 좋아. 높은 스윙. 높은 게. 아. 약간 내가 지금 교회 온 기분이야. 어. 그래서 이겼어요. 그치, 우리 집도 이렇게. 우리 안방이 이만해. 아, 그래? 원래 미국 집도 이렇게 청년 높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이렇게 높게 하죠. 아.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보면은 거기는 덥기 때문에 열이 위로 올라간다고 해갖고 많이 이렇게. 아, 더운 열기를 위로 보내는 높은 층으로 살았다. 그래서 층고가 높구나. 비슷하네, 이 집이랑.
근데 아 단점 또 찾아놨어요. 뭐요? 창문 이렇게 높으면 누가 닦아? 나이 많으신 분이 혼자 사실 건데. 저런 창까지 닦는 사람 브라이언밖에 없어. 한 달에 한 번씩 닦아야지,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혼자 있기를 원하시는 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청소하는 공간이 좀 좁아야 돼. 요 정도면 딱입니다. 그렇잖아요? 아, 이렇게 딱 앉아요. TV도 이렇게 딱 보시고. 얼마나 푹신해, 이거? 이 돌침대인데, 완전. 이거. 진짜 딱딱해서 깜짝 놀랐어. 꼬랑지표 꼬랑지 뻔했어. 이거는 낮잠 못 자겠다. 아, 어른들은 이렇게 좀 딱딱한 걸 좋아하세요. 꼭 이렇게 이런 데서 TV 보다가 주무시고 탁. 와, 응? 와 커튼 대신 드레스를 넣었네. 그죠. 이런... 드레스 치마 같은 요런 동민이 형 진짜 많이 지쳤다. 말씀 거의 안 하시는데. 말 안 해. 블라인드 같은 거. 그죠. Blind or like wood folding board. 여기 주방도 한번 보실래요? 아, 네. 주방. 네, 시간 나면은. 와, 이것도 좋다. 이런 거, 이런 거는 그거 쌀 받고. 예. 티박, 티박. 티박. 빨리 얘기하고 가려고. 야, 지금 꼭 참고 있다. 5만 가지를 다 간섭해요. 주방도 요 정도면 뭐 충분합니다. 혼자 쓰신 분한테? 혼자 아니고 그냥 가족이라도 이건 충분해. 아, 맞아요, 맞아요. 딱 좋은 것 같아. 여기 때문에 아마 이 집을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어디? 바깥에 또. 공간이 있습니다. 어? 또 있어요? 아, 여기 히든 공간이에요. 오, 팬들이 크다. 정리 잘해놨다. 다용도실. 무조건 있어야 돼, 무조건. 네, 보조 주방도 있고요. Why is the gas range right here? That's random. But this is a good 공간 too. 편하게 먹을 수 있게. Yeah. But that, you know, you don't say nothing. That, okay. 일로 와요, 일로 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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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라. 그만 일로 와. 小鸡腿的 삼놈倒了。小鸡腿的 삼놈倒了。 샬라 그만하라니까 다른 샬라 그만. 지우지들다 삼놈 따올라오. 자, 여기 보시죠. 오? 아. 뭐야? What's a greenhouse? Yeah. 완전 꽃집 같은데 여기는? 오. 와. 너무 좋은데? 지금은 여기에 다 화분 같은 것들을 관리하시는데 우리 의뢰인분께서 수석 알아요? 수석? I don't know what it is. 석 미 돌. 돌 모으는 사람들 있죠? 네. 돌을 한 1,000개 정도 모으고 계시거든요. Oh, this so he could display. 여기에 이제 딱 이게 다 진열을 해놓으시면은 되지. 오, 사이즈 좋아. 크다. 굉장히 컸어요. 오, 욕조도 있네. 침실 안에 또 화장실 있고. 혼자서도 괜찮아요. 이 집은 매매가는요? 네. 2억 9,200만 원. 괜찮다. 주택이 전원 전세 매물이 나온 게 진짜 힘들거든요. 네. 와, 이거 특별하게 전세 매물로도 나왔습니다. 전세 얼마? 전세가는 7천만 원. 오. 전세 7천만 원에 매매가 2억 9,200만 원. 우와. 9천. 전세 매물 힘들죠.